뉴스를 보면서 너무 이제 그런 끔찍한 현장 중계되고 보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것 같은 생각. 달라진 건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죠. 이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전에 그냥 연민의 정 그리고 어떤 적절한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이두 단순한 피해자들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재난 참사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매우 시민들은 민주적인 인식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권력층, 지배층들은 여전히 이런 개인적인 불운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보상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낡은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아직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핵심, 민주국가의 핵심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건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좀 인식하고 시민의 가장 기본 인권 이건 생명 안전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헌법에 보장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갔고 사법부에서도 그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매우 둔감해. 현실을 알리는 것. 미제로 남아있는 진상규명에 대한 것과 앞으로 책임자 처벌을 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어떤 시민들의 활동과 피해자들이 이제 요청하는 게 여전히 살아있는 과제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게 이제 10주기 사업의 가장 주된 목표고요.